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기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린은 아프리카 대륙에 서식하는 동물로 유명한데요. 그 이유는 그 특이한 외모와 높은 목 때문입니다. 기린은 사바나 지역을 주로 주거지로 삼고 있으며 동물 왕국의 아이콘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기린은 목이 길어 높은 나무의 잎사귀를 먹기 위해 적응한 결과입니다. 그들은 6m 이상의 높이에 있는 나무의 잎사귀도 쉽게 먹을 수 있게 해주는 목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린의 혈류와 심장도 특이하게 발달하여 목 아래에서도 충분한 혈류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기린은 각자의 특징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개체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목은 일반적으로 1월 8일에서 2월 1일 1m 정도로 길어지며 다른 동물들도 포함한 다양한 먹이를 섭취합니다. 기린은 주로 나무의 잎사귀를 먹지만 열대 우림이나 사바나의 다양한 식물들을 먹이로 삼아 생존합니다. 또한 기린은 사회적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은 무리를 이루거나 큰 무리에 속할 수 있으며 그들 사이의 소통은 머리로 덧붙이는 행동이나 몸짓으로 이루어집니다. 무리의 안전을 위해 함께 나무 밑에서 잠을 자는 특이한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린은 멸종 위험에 처해 있는 종 중 하나입니다. 서식지 파괴와 사냥으로 인해 그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기린의 보호와 서식지 보전에 주력하고 있으며 그들의 아름다움과 생태계에서의 역할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린은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동물 중 하나로서 그 특이한 외모와 생태계에서의 중요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기린의 보호와 생태계 보존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